자, 이제 495페이지 계약의 효력이죠. 1번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오는데 일단 쌍무계약이라는 말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쌍무계약이 성립되려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2번 성립상의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이 결련이란 말은 뭐냐면 관련돼서 연결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므로 쌍무계약이 성립되려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성립상의 결련성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행상의 결련성 이런 얘기죠.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이행상의 결련성이고 존속상의 결련성이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의 채무가 소멸한다면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존속상의 결련성이라고 해요. 2번 동시양변권이 결국 이행상의 결련성인 거죠. 다시 말하면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항변권이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동시이행항변권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오늘은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요 536조만 좀 분석할 거예요. 536조 보시면 1항 법조문입니다. 495페이지 536조입니다. 495페이지 536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항변권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내가 먼저 이행하기로 했어요. 내가 먼저 이행하기로 했다면 네가 못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항상 그러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항을 보시면 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데 두 번째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이행 의무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중도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현찰박차기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 중도금도 주고 잔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중도금은 이전 등기 받기 전에 먼저 줘야 되는 뭐인 거죠? 선이행 의무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먼저 중도금을 주기로 하고 나중에 잔대금, 잔금을 주기로 했다면 실제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고요. 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갑자기 이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을은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그냥 없는데 그냥 안 줬어요. 이게 뭐냐면 이행 지체죠. 안 주고 버텼더니 은근각근기로 버텼더니 드디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상대방이 이전 등기서를 교부하기로 한 날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지체하고 있는 중도금도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요.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까지 합쳐서 동시이행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을은 갑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전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지연배상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갑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거든요. 지금 갑이 봤을 때는 이 중도금은 먼저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냐면 등기해 주기 전에 먼저 중도금은 또 먼저 주고놓고 얘기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판례는 이제부터는 잔금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중도금까지도 동시이행 관계니까 갑이 만약에 이전 등기 서류를 안 준다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497페이지 판례입니다. 자, 4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있죠. 판례 첫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읽어볼게요.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기를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다시 말하면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잔대금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는 을은 갑이 이전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지연손해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제부터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줘도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 이행이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채무불 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여기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을은 지금 갑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갑은 을에게 이행을 해야 돼. 등기 서류를 줘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등기 서류를 준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식은 뭐부터 안 주고 있는 놈이에요? 중도금부터.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이게 뭐냐면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두기라도 해야 돼요. 이렇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건물로 부족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항상 시험에 나오게 되는 이유는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동시에 항변권이 등장하면 결론이 아주 이상해져요. 자, 우리가 처음 먼저 했냐면 전세권 하면서 이런 거 했잖아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그 집을 뭐 해야 돼요? 비워줘야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결국은 이 동시이행 항변권 때문에 결론이 이상해지는 거니까요. 좀 이상하시더라도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어디로 갈 거냐면은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위험 부담이 납니다. 그러니까 동시항변권은 요 정도만 좀 이해하자고요. 그죠? 자, 501페이지 위험 부담에 가서 넘겨 보시면 502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위험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위험 부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잘 정리해야 되고 잘못 정리하면 문제 풀 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 동시항변권은 요 가지 문제는 못 풀기 때문에 문제는 안 풀어볼 거예요. 자, 위험부담 뭐냐면 후발적 불능입니다. 무슨 말이죠?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하고 난 후에 불가능해지는 경우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뉩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이라 뭐냐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건데 자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고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이거 가지고는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먼저 뭐가 결정이 돼야 되냐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이게 끝나게 되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갑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인 거죠. 근데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진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불타서 없어진 거라면 그 누구에게도 뭐가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누가 채권자냐 채무자냐 문제인데 이게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고 쌍방 모두가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갑과 을의 문제는 요 건물이 없어진 것이 문제니까 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정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후발적 불능이 된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정하면 요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게 되냐면 매도인을 말하고요.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게 되냐면 매수인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만약에 엉뚱하게 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채권자 채무자를 거꾸로 이해하시면 책의 내용이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삼천포가 돼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건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뭡니까? 채무자고 매수인이 뭐예요? 채권자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상식으로 생각해보죠. 갑이 건물이 없어졌으면 건물을 못 넘겨줄 거고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매매대금을 안 주겠죠. 그러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군 거죠? 갑인 거죠. 따라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매도인만 피해보는 것이니까 위험은 누가요?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물론 이행한 것이 있다면 할 필요 없는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으면 돼요? 반환 받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요 을이 집 샀다가 깝죽대다가 을의 과실로 건물이 불타서 없어진 거라면 채권자에게 과실 있는 경우라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무슨 의미냐?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줬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을 때문에 건물을 못 넘겨준 거니까 을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인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뭘 줘야 됩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을 때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부담인데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여전히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한 의미에서 문장 풀어볼게요. 이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504페이지 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1번 특정할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에 병이 방화하여 소실되었다. 현행 민법상 갑의 권리 의무가 맞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병이 방화해가지고 건물이 없어졌다는 말은 갑과 을 모두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다는 얘기니까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입니까?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고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니까 답은 쉽게 나와요. 2번 건물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
대금 청구권도 소멸한다. 이게 답인 거죠. 왜요?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2번 문제 볼게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수용당한 것이니까 후발적 불능인 거고요. 물론 수용당한 것은 그 누구에게도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누가 위험부담하는 거죠? 채무자가.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뭘요? 부당이득 반환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 설명드리려면 말하는데 보상금이 나오죠. 수용보상금.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줬다면 갑에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아야 되는데 요 갑이 자꾸 미적미적거려요. 아, 우리 아들 등록금 내가지고 내가 돈이 없는데 막 이런단 말이죠. 이때 을은 갑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수용당했다면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니까 요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대상 청구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아저씨가 땅을 너에게 저에게 못 준다면 대신 뭐라도요?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되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1번. 자, 옳은 걸 쳤습니다.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전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해지하려면요. 채무 불이행이 되거든요. 해지하려면 좀 이따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닙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을은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뭐가 인정됩니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죠.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뭘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4번, 을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실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무슨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는 없고요. 5번, 을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X예요. 넘겨달라고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수용보상금 자체 을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X가 되고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거죠. 이게 29의 기출문제인데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가 관건이냐면 용어가 관건이에요. 용어가 되지 않으면은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쉬운 예를. 갑하고 병하고요. 그렇고 그런 사이에요. 연인입니다. 그래서 갑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갑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연인인 병에게 꽃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을이 운영하는 꽃가게에 가서 아저씨 장미꽃 백송이만 주세요 해서 장미꽃 백송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서 요 장미를 병에게 배달해 주기로 이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얘는 굉장히 많겠죠. 그죠? 여기서 용어입니다. 여기서 꽃 배달을 시킨 갑 채권자를 요약자라고 합니다. 꽃을 배달해 줘야 될 채무자 을을 낙약자라고 합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꽃을 받게 된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고요. 을이 병에게 꽃을 갖다 준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해요. 왜 을이 병에게 꽃을 갖다 주게 됐냐면 갑과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요 갑과 을 간의 관계를 우리가 보상관계라고 주로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기본관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갑이 왜 꽃배달을 시켰냐면 병과 둘이 연인 사이여서거든요. 요 갑과 병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자꾸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보상관계가 어디고 대가관계가 어디고 수익관계가 어디고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가 머리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게 교재가 읽혀지거든요. 자, 예로 기억하자고요. 꽃배달을 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약자. 꽃배달 아저씨가 누구죠? 낙약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꽃을 받게 된 병을 우리가 뭐죠? 수익자라고 한다. 그럼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째,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매매가 무효면요. 을은 병한테 꽃배달 안 해줍니다. 매매가 취소가 돼도 을은 병한테 꽃배달 해주지 않고요. 만약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다 주지 않았다면 을은 병에게 꽃배달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전했던 겁니다.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은 항상 뭐 받을 수 없냐면 보호받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통정 어의 표시 가장 행위로서 무효면 을은 병한테 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요. 병이 선이라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왜 얘는 제3자가 아닌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통정 어의 표시할 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갑과 병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만나서 저녁 먹다가 대판 싸웠어요. 자, 인간은 우리 찢어지자 남남이다 라고 했더라도 을은 그냥 계약 내용대로 병한테 뭐 하면 그만이야? 꽃 배달해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과 병 간의 문제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을이 병한테 전화해가지고 갑씨가 꽃 배달 시키셨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병이 받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만약에 병이 을에게 꽃 배달을 직접 받겠다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제 병은 병이 을에게 직접 이행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을이 병에게 제때 꽃을 주지 않아서 병이 손해가 있다면 을은 병에게 병은 을에게 손해 배상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요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것이지 병이 체결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가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여서 원상 회복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병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고요. 임의적으로 병의 원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예요. 아무튼 오늘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보상관계, 기본관계, 대가관계, 수익관계가 어디 있는지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대표이지 풀어볼게요. 509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이자가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 상대방은 꽃을 받겠다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을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맞는 점이죠.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죠. 기본관계 요거잖아요.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안 주면 을은 병에게 꽃 배달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으니까 기본관계는 수익관계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요 매매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요거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수익자는 원상회복해달라고 청구해줄 수도 없고 원상회복해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요거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용어가 어려울 뿐이니까 좀 확실하게 그것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계약의 해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